뭐야, 뭘 쏘는 거야? 벌써? 아직 송크란 아닌데? 오, 가연님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요? 아니요. 오. 예쁘지 않아요. 겸손하네. 콩깻 야시장 갔다가 분위기 파악을 했으니까 또 핫플레이스를 또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여기 그냥 굳이 다 근처가 핫플레이스 같은데? 기가 막히게 호텔을 잡아가지고 지금. 아우, 또 여기 오빠 콘 깨놨다고 오빠 나이를 여기다 적어놨네. 22. 아. 그럼 농생이네, 농생. 예? 무슨아? 아니, 무슨 개 부르는 거 같아. 이 여행 오게 되면 이렇게 풍경을 많이 찍어놔야 돼. 이게 물론 구독자님들은 재미없을 수 있지만 풍경 찍어놓으면 추억도 되고 저한테는 아 우리 콩깻 놀러 갔다 왔지 그런 게 돼서 허즈 더 칠링 스페이스. 여기 안에가 뭐 이렇게 젊은 분들 노는 클럽도 있고 술집도 있고 해가지고 에이 뭐 이렇게 뭐 대학생들 보러 온 건 아니고. 와 이거 그냥 백화점 아니야? 그냥 센탄 같은데 여기에 클럽이 있어? 와우 어메이징하네 콘겐. 아 여기 2층인데 2층도 그냥 식당 위주네요. 뭐 샤브샤브 뭐 뭐가 클럽이 있다는 거야? 아야 가해가 검색했던데 스칼렛 아닌데? 아니야? 우와 여기 위에가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루프탑도 있고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일찍 와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가이가 검색한 게 정확하니까. 왜냐면 이제 태국 검색으로 하는 거랑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네이버 구글링 하는 거랑 또 달라요. 가이가 찾은 핫한 골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거든요? 러스티? 가이가 본 데가 요즘 핫하다 그래서. 근데 여기 건물이 왜 이렇게 곧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이렇게. 남자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여기 술집도 여기는 와 태국 남자분들이 그냥 헌팅을 하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아주 그냥 아 여기는 이제 그 뭐지 약간 만남의 장소 느낌이 좀 많네요. 근데 관광객들을 한 명도 못 만나고 태국 남자분들이 예, 헌팅을 하러 오는 장소 같습니다. 이야 엄청 크네. 이거 지금 대학교 안에 들어온 거야? 와 들어왔는데 그냥 국도 같은데? 와우 콘겐 대학. 오빠는 여기 대학교 구경 온 거야. 여기 뭐 대학생? 아니 대학교 아니 대학생 내가 구경해서 뭐하니? 아니 여기 진짜로 센탄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학생 식당만 그냥 좀 구경하러 왔는데 우와 우와 이렇게 크다고? 어메이징. 와 그냥 먹어봅시다. 뭐라도 먹어야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자 가격은 이야 진짜 싸네. 볶음밥 안에 30바트? 오늘 저는 파카파오를 먹겠습니다. 학생 식당 밥을 먹으러 온 거긴 한데 학생들이 너무 없네. 오 똠냠 똠냠 오랜만에 먹네 똠냠. 야 이렇게 또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놔 주시네. 이야 감동. 똠냠 진짜 오랜만이네. 대학교 학식 먹으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백화점에서 밥 먹는 거 아니야? 2층 거리면 2층도 있어? 2층에 와 미용실도 있어? 저 2층에 헤어, 미용실, 뭐 사진관 컴퓨터 파는데 다 있어. 와 그냥 백화점을 대학교 안에다 갖다 놨네.
야, 학교에서 쇼핑도 할 수가 있네. 네일 손톱도 할 수 있고. 없는 게 없네. 아, 이게 콘켄 대학교 교복이야? 아, 실물로 보고 싶었는데 마네킹으로 보네. 아, 똑같네. 오, 여기 콘켄 대학교도 호수가 있네요. 이렇게 좀 규모는 치앙마이 대학교보다 작은 것 같긴 하네요. 반갑지? 안깨어 호수. 자,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콘켄 대학교 안에 있는 야시장입니다. 아까 우리 학생 식당 갔을 때 학생들을 뭐 보러, 아예 대학생들을 보러 간 건 아니야. 그냥 대학교 보러 갔는데 방학인지 끝났는지 아무튼 대학생들을 한 번도 못 봐서 여기 이제 또 대학생들이 많이 출몰한다는 시장에 왔습니다. 엄청 큰 것 같은데 야시장? 와, 지금도 땀 뻘뻘 나는데 그래도 봐야죠 또. 여기 보면 태극기가 이렇게 국보. 아, 까올리 스타일이야 여긴. 콘켄 분들이 한국에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줄순집을 빨리 찾아. 사람도 줄순집.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학생들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죠? 여기는 약간 진짜 정말 그냥 똑같습니다. 동묘랑 느낌이. 중고 엄청 많이 파네요. 예. 제가 오늘 이 생각이 드네요. 와, 제 여기를 42도에 이 야시장을 낮부터 이렇게. 와, 가이 대단하다. 저렇게 아니, 덥다 그러면서 바지도 갈아입어 본다고? 존경한다, 존경해. 야시장 돌고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여기 얼굴이나 이 목 이런 데서 그냥 소금이 막 떨어져요. 택시 불러. 이렇게 대학생을 안 보고 갈 순 없어. 오빠 대학생 안 보면 잠을 잘 수 없는 것 같아. 아니 너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콘켄에 미녀 대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빠한테 미녀 1위는 김가희님입니다. 아, 공기 좋네 여기 가희야. 어? 어우, 공기가 다른데? 콘켄 대학의 거리. 야. 우후. 어우. 이런 정도? 아니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음악이 촥. 약간 홍대라고 보면 되잖아. 홍대 가면 즐겁지 가희. 오빠 그런 기분이지. 어우, 여긴 또 뭐야? 어우, 이건 또 뭐야? 이야, 이거 뭐야? 물 쏘는 거야? 벌써? 아직 송크란 아닌데? 호텔 가서 우리 튜브랑 물총 좀 챙겨오자. 안 되겠다, 여기. 벌써 송크란도 아닌데, 역시 대학생들이야, 이거 봐. 튜브에 지금 다 수영복 입고 난리가 났어, 술집인데. 저기 물놀이 하는 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예, 물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방수 안 되는 카메라라 찍을 수가 없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직 송크란 한참 남았는데 이거 방수팩을 벌써 팔고 있어. 이렇게 물놀이 노는데 이거 예정이 없던 거잖아요. 와, 여기 이미 막 물총 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앞에. 와, 천장에서 그냥 물을 사정없이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해피 송크란.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와. 얼굴 괜찮나요? 송크란 때는 또 요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나다니면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당했네요. 와. 오늘 대학가에서 놀아봤는데 체력이 안 따라갑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놀려니까 체력이 안 따라가서 마감 전에 저는 이미 가희랑 집에 왔고. 야, 확실히 송크란 때는 이 태국 분들도 원래 텐션이 좋은데 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당이 오늘은 작정을 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오늘 여기까지 놀고 일단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땀도 쩌들어가지고 지금.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